지난 1월 16일 자정 부산 괴정동 의류 창고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그로부터 30분 후 봉제 공장, 20분 후엔 소방설비 대리점, 다시 10분 후 목공소까지. 불과 1시간 사이에 반경 400m 내에서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른바 연쇄 방화 사건. 깜짝 놀랐지. 이거 한 군데도 아니고 뭐 네 군데나 막 동시 막 그리. 아, 이쪽 배전판 이쪽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화만한 하룻밤새 모든 것을 앗아갔다. 밤사이 이래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동가동 사람들이 막 하루 종일 복사해내면. 괴정동 연쇄 방화 사건의 수사가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번엔 다시 부산 범일동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주택 밀집 지역이라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인가. 대범하기도 범인은 대낮에 5분, 10분 간격으로 주택가에 무차별적인 방화를 하고 다녔다. 범일동 연쇄 방화 사건의 범인은 검거되었다. 다섯 번째 방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것. 그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왜 그는 불을 지른 것일까? 괴로워서. 왜 괴로워? 그는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근 2개월간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은 모두 20여 건.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다. 그 가운데 다섯 건은 용의자가 검거된 상태. 과연 연쇄 방화를 저지른 이들은 누구이며 왜 불을 지른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최성호입니다. 식구들이 잠든 한밤에 어디선가 불이 난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을 덮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불길한 상상입니다만 요즘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군데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두 달간 20건이나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의 주인공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왜 다른 모든 수단을 놔두고 불을 지르는 것일까요? 박상환, 김재영 PD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3일을 시작으로 경기도 파주 일대에는 7곳에 걸쳐 연쇄적으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연쇄 방화는 특이하게도 교회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었다. 화재가 집중된 파주 금천동과 야동동은 신개발 구역으로 두 개 동에 무려 93개의 교회가 밀집돼 있었다. 주변 교회들은 공포에 떨었고 주민들은 불안해했다. 때마침 이 지역에 교회를 비방하는 유인물까지 나도는 상황.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교파 간의 갈등이나 타 종교와의 마찰로 빚어진 종교 테러에 초점이 맞춰졌다. 마침내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용의자가 검거되었다. 범행 도구는 라이터. 피해 현장들에 찍힌 발자국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6번에서 족족을 남긴 거군요. 네, 6번, 여기 충신교회에서. 네, 6번에서 남겼고 7번에서도 또 남겼어요. 동일한 족족을. 그 교회를 알리는 그 팜프렛, 신문지, 팜프렛 이런 것에다가 불을 놓고 큰 방화를 번지게 하기 위함보다도 뭔가 그 유혹을 하는 이런 양태로다가 그 이 전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혀온 용의자는 예상 외의 인물이었다. 안면마비 증세에 허름한 행색의 50대 여성. 더구나 그녀는 한쪽 다리까지 불편해 보였다.
종교 테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불을 지른 것일까? 갑자기 그 거기다 꼭 불을 질러야겠다 생각하신 게 된 뭐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라고 그 옆에서 못다운다니까. 아, 도둑이라 그러고 뭐 훔쳤다 그래요? 네. 뭘 훔쳤다 그래요? 없는 게 많대요. 어쩔 때 제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이 이렇게 생기던가요? 거지 같다고 그럴 때. 거지 같다고 그럴 때? 그녀는 불을 지는 이유에 대해 속내를 털어놓았다. 발단지였나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놀래서 당하는 꼴을 좀 보고 싶었어요. 아, 놀래서 당하는 꼴을? 동생 집에 얹혀 살던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집을 나와 파주 주변을 떠돌아다녔다. 춥고 지낼 데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교인들로부터 박대를 당했다는 것이다. 직접 피해 교회를 찾아가 보았다. 목사님 혹시 계세요? 목사는 노숙자들을 박대한 적이 없다며 적잖이 불쾌해했다. 그 사람을 왜 쫓아낸 거야? 쌀 이런 경우는 있어. 우리가 밥해주고 먹여주고 차비까지주고 쫓아가 사람을 찾아내는데 여기 앉아있다가 야 지갑 같은 거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 노숙자들이 그런 거는.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 이거 봐. 각자 벗은 옷은 제자리에 여기 보면은 소지품을 각자 준비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집어가 가방 같은 돈 같은. 왜 그래요 발가락이? 동생 걸렸어요. 동생 걸렸어요? 추위가 맹위를 떨칠 무렵 밤거리를 전전하다 동상까지 걸렸다는 강 씨는 다시 찾은 교회에서 방화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 같은 데 가서 나는 좀 낫거든요. 그냥 자고 갔는데 안에서 물 잠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올라서 불렀어요. 약 올라서 불을 질렀어? 잠을 청하러 찾은 교회 문이 닫혀 있는 것에 앙심을 품은 강 씨는 급기야 교회 앞에 놓인 화분에 불을 질렀다. 그녀의 복수는 한 교회에 그치지 않았다. 파주 시내 교회가 그녀의 표적이 되었다. 그런데 그녀는 단순히 교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에 불을 지른 것일까? 범죄 심리학자와의 상담 중에 그녀의 또 다른 방화 동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빠하고 그 어떻게 뭐 싸운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뭐 무슨 일 때문에 싸웠어요? 집에서만 중국을 들고 나가서 돈 벌려는데. 아, 그래서 오빠가 막 때리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 때린 적도 있었어요. 오빠는 교회는 안 나가세요? 교회 목사예요. 아, 오빠가 교회 목사세요? 네. 아. 그러면 오빠도 좀 믿고 교회도 좀 믿고 그래요? 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믿다. 이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분노라든가 복수가 오빠를 생각함으로써 더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의자의 교회 방화 현장. 교회에 대한 미움은 그녀가 불을 지르기 전 교회 옆 담벽에 쓴 낙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미움이 있다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모두 불을 지른 건 아니다. 그녀의 과거 전력이 궁금했다. 제작진은 오빠를 만나보기로 했다. 그녀의 말대로 오빠는 한 개척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쪽 소식은 우리가 몰라요, 사실. 아, 동생분하고는 좀 연락 같은데. 아니, 내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걔는 좀 내놓아였어요. 마음 아픈 얘기인데, 가정 얘기니까. 걔가 어렸을 때 내막염을 안 줬죠. 아는 적 있거든요. 그 휴증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하고 반응이 달라요. 뇌파 반응이 내가 알기로.
이 선비를 못 이기면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선비를 못 이기면 유리창을 밖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유리창을 온통 바닥에 유리창이었고 애를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쳐주었고 피의자 강 씨는 4살 때 뇌막염을 앓은 후 기질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초등학교 4학년을 끝으로 학업도 포기한 채 주로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 기질성 어떤 기질적인 문제, 특히 이제 뇌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난폭성이 그 나타나는 경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난폭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절도와 방화죄로 복역한 바 있는 강 씨는 또다시 연쇄 방화죄로 재판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되었다. 지난 1월 11일 청주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들을 상대로 한 연쇄 차량 방화 사건이 있었다. 방화로 피해를 당한 차량은 모두 6대. 특별히 고급차나 외제차를 겨냥한 것도 아니었고 막무가내로 저질러진 묻지마 방화의 전형이었다. 용의자로 검거된 사람은 사건 현장 부근에 사는 39세 무직자. 그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그거는 여기 저도 심술들이 그렇게 난 거예요. 차를 타려고 한 게 아니라 휴지만 조금 타다 말았거든요. 심술이 나서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을 질렀다는 구 씨. 그러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심술이 나게 한 것일까? 그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 집이 있더라고요. 먼저 뭐 다른 소리 틈틈하고 대단한 소리라고 하더라고. 뭐 대단한 소리 하더라고. 말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기동사고로 그 집이 있는 거죠. 무당청제 그걸 느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만저는 두 개를 느꼈잖아. 나 병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래. 안 가봤지. 부모인데 개 같은 년은 가하고 머리를 콱 한 대 내 충격 와서 그런지 떨리시고 말이고 뭐고 어떻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상한 말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였다는 구 씨. 증세로 보아 그 또한 기질성 인격장애가 의심되었다. 김치공장에 이 얘기를 해가 들어가서 20일 하고 못 빼겨서 또 끝났고 그렇게 하고 또 좋은 게 어딘가 거기 두고 있게 내가 정신으로 그렇게 한다는데야.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랬다는데야. 첫날부터는 지적을 당했대요. 뭐 나가는데 무슨 소리가 나? 여부를 기다려 부를게. 너 왜 오니 그렇게? 아 꽃탱이라고 했는데 꽃탱이라고 했는데 못 나게 만나고. 옛날 갖고 와요? 언제 갖고 와요? 39. 한창 일할 나이인데도 직업이 없었던 구 씨. 검거되기 며칠 전까지도 직장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구직 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 날 보고 들은 게 여자 하나가 날 좋아하는데 제가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저함은. 오! 소방부장만 들어오면 당장 걸피해서 장가 보내줄게. 집 뒤집혀서라도 우선 해결해서 장가 보내줄게. 이랬는데. 그가 말한 여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학생이었다고 한다. 아들의 청을 들어 결혼 의사를 타진하러 갔던 어머니. 그런데 상황은 아들의 말과 180도 달랐다. 손님에게 베푼 친절을 오해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오히려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아무 도른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고? 괴롭힌다고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학생, 애기, 저기 애인이 있어? 그럼 있지요? 그러면 이건 맞아? 이러니까 아, 이 도른 할머니가 도른 사람 이런 걸 쓰러졌다고 그러면서 막 신고를 하겠다 그래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구 씨. 취직, 결혼 모두 그에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39에 하는 일 없이 무료한 삶을 살아야 했던 구 씨. 더구나 그에겐 용돈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는 밤마다 빈 차 터리범으로 둔갑했고 그 와중에 차량 방화까지 저지른 것이었다. 막말 얘기해서 뭐
통신 순간 저기 나갔었는지.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불만은 없지요. 누군가 가서 한국 사람이 나 한국인한테 불만이 없어. 그치, 창문 문에서 저기 문에서 닦아놓고 창문 다 닦아놨어. 청주와 파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연쇄 방화 사건은 돌봐줄 사람도 없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정신질환자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명되었다. 네. 네, 김정 PD 어떻습니까? 그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방화 사건이 늘고 있는 편인가요? 경찰청 통계에만 그렇습니다. 네. 정신 이상에 따른 우발적 방화가 2001년에는 101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74건으로 무려 7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70%라고 하면 상당히 늘고 있는 건데. 예, 박상원 PD. 그렇다고 이 방화범들이 모두 정신질환자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검거된 방화범들 중에서는 정말 그 멀쩡한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서울 서북부 일대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방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연립주택의 주차장, 지하계단, 베란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방화가 자행되었다. 특히 주택 밀집 지역인데다 범행 시간대도 한밤중이라 하마터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들이었다. 그런데 천만 다행스럽게도 화재는 조기에 진압되었고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었다. 사건 모두 초기에 목격자가 있어 자고 있는 주민들을 깨웠던 것.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 불렀어요? 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이나 눌렀어요. 자고 있는 거 문 두드리더라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불렀어요? 나와보세요? 그러는 거야. 다급하게. 아, 여기요? 네, 근데 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 3시 지하계단에서 발생한 불이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불이었는데도 희한하게 목격자가 있었던 것. 굉장히 유목한 목소리더라고. 불났다고. 지하에 불났어요. 아니, 아저씨 불을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아, 파란 불이 팍팍 올라오고 그래. 지나가던 행인이 지하에 불난 것을 보고 주인을 깨웠다는 것. 경찰은 이 점을 수상히 여겼다. 뭐 새벽 3시에 아주 인적 드문 상태에서 그 불을 지하 계단에 불이 나면 솔직히 그 불빛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 힘들거든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딱 꺾여져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불을 보고 들어왔다는 사람이면 그 안쪽까지 들어왔다는 사람이고 적어도 그 사람이 불을 냈다고 가장 가능성이 큰 거죠. 다른 두 곳에서는 불났다고 알려준 그 사람이 피해 주민을 대신해 직접 신고까지 해줬다고 한다. 신고는 누가 했는데요? 그때 깨워준 사람이야. 젊은 형이었거든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네. 깨워준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자기가? 네, 신고해주겠다고 하면서. 당시 그 사람의 신고 내용을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방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119 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여기 불났고요. 불났어요? 예. 네, 불났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아, 잠깐만요. 여기 위치가 진짜 어디죠? 여기 용산 3동. 여보세요? 예. 용산 3동이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된 게 그 어떤 한 화재 사건에 있어서 신고자가 박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 불이 났다고 알려준 사람이라고 하기에 박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해본 거죠. 그는 출소한 지 두 달이 채 안 되는 절도전과 팔범의 박 씨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방화 사건의 최초 발견자는 모두 박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주고 직접 신고까지 해줬다는 박 씨. 그런데 그의 이상한 행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뒤에 주민들과 함께 불까지 껐다는 것. 여기도 박스가 막 쌓였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못 잡으니까 그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희 집 제 방 화장실에서 물을 계속 날라서 껐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뭐 불 끄느라고 경황이 없으니까 없어진지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없어지더라고. 여기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연기가 자신의 방까지 들어왔다는 피해 주민. 처음엔 박 씨가 생명의 은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 이거 기름통인가 이거? 아, 처음에 고마웠죠. 자고 있는데 불났는데 깨워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연기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 방에.
그 사람 안 꼈으면 아, 죽을 뻔했구나 그러고. 연희동 주택 화재 당시 옆 건물에 있다가 진압을 도와 표창장까지 받았다는 원도영 씨. 그도 사건 당시 이상한 사람을 목격했다. 저하고 소방서에서 표창장을 받은 겁니다. 근데 두 분만 끄셨던가요 그러면? 병원 야간 근무 중에 인근 주택의 화재 사실을 알고 소화기를 든 채 뛰쳐나갔다는 원 씨. 소화기 하나 갖고는 안 될 거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던 밤이.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말투가 좀 무섭던가요? 그냥 다급하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뭐라 그러지? 비웃는 건 아니지만은 아예 그거 갖고는 지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불을 꺼보신 분 얘긴지. 근데 한번 해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소화기 하나 갖고. 그 사람의 말 맞다나 소화기 하나로는 어림도 없었다. 결국 병원 소방 호스를 끌어서 다행히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소방서에서 촬영한 현장 화면을 보여주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았다. 저는 이상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주르냉이 맞았는데. 역시 용의자 박 씨였다. 맨 처음에 주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주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막 이 경향,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고 아유 그거 갖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을 지른 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신고하고 심지어 주민들과 같이 불을 끄기도 한 박 씨. 그의 엽기적인 방화 행각은 무려 11차례나 지속되었다. 그는 왜 연쇄 방화범이 되었을까? 8살 때 고아가 된 이후 줄곧 외삼촌 집에서 살았다는 박 씨. 그런데 근 10년 정도 외삼촌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남북하진 않은 원숭이형 애가 원숭이하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큰 일을 저지르고 그런 애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조그맣게 그냥 20대 한 중반에 살아있는가 그때 보면 수신이 안 됐다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답니까? 서대문 경찰서인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연락을 안 했으니까 연락하다 안 갔으니까 작년 10월 다시 출소했지만 그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갈 곳이 없어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화장실에서 주로 노숙 생활을 하였습니다. 옷은 돌아다니면서 헌옷 수거함에서 가져다가 밤에 길거리나 주차장에서 갈아입고 입던 옷은 버렸습니다. 입고 자는 것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그가 불을 지른 이유도 결국 그 때문이었다. 사람들을 해치게 할 마음은 없었고 그저 막연한 생각에 사람들하고 불을 꺼주며 얘기하고 싶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불을 났다고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날 되게 막 대우해주고 고맙다 그러고 응?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례도 해주려고 그랬다고 막 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쁨을 하나 느끼고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거나 뭐 그런 불만들을 희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해소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가 피해자 집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것도 누군가와 대화가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져다 쓴 팔든지 아니면 꺼놓던지 그랬는데 꺼놓지도 안 하고 두 군데서 전화를 썼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썼나 하고 봤으니까 핸드폰을 갖고 주머니에 가다가 걸어가다가 저기 덕이 설렁탕집 이렇게 간판을 보고 되나 하고는 거기서 이제 또 덕이 설렁탕을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핸드폰이 되나 하고 설렁탕집에다 한 통을 썼고 그랬어요. 결국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PC방에서 검거된 박 씨.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불을 질렀다는 그는 다시 세상과 멀어지게 되었다. 이 불을 꺼주면서라도 누군가와 얘기하고 싶었다. 참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박상현 PD. 그러니까 이 연쇄 방화범들은 거의
아주 극도로 그 소외된 사람들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최근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을 추적해 본 결과 대부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숙자 같은 그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 계층이 많았습니다. 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전과자 비율인데요. 방화범의 75% 이상이 전과자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화범들을 잘 교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김재형 PD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벌도 징벌이지만 치료를 해야 제대로 된 교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지하철 객차 안에서 불을 붙인 혐의로 30대 남자가 잡혀 들어왔다.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는 그는 담배와 술에 절어 있었다. 그는 불만 표출의 방법으로 방화를 선택했다고 한다. 근데 연기는 많이 나타나는데 기분이 어떤 게 좀 나빴어요? 그냥 나쁜 약간 약간 술 취했을 때? 예, 나 틀쳤어. 아니야, 목이 그냥 일을 한참 하다 기분 나쁘면 습관적으로 종이를 태운다는 그의 손은 불에 데인 상처들로 가득했다. 최근에 생기는 방화범의 그 특징이 어떤 그 소외 의식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즉 어떤 분노나 어떤 복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방화로 인한 화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300여 건이었던 것이 지난 5년 새 35%가 증가해 1,800여 건을 이뤘다. 소외 계층의 불만 표출로 나타나는 묻지마식 방화가 570건에서 850건으로 50%나 급증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실직자,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소외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방화범의 경우 특별히 분노 표출의 방법으로 방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라든가 비용이 들지만 이 방화라는 범죄의 특징은 그 뭐 라이터와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쉽게 범행 착수와 범행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그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용이성 때문에 쉽게 이 방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손쉽게 범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방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불을 지르고 쾌감을 맛보게 되면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 방화란 범죄의 속성이기도 하다. 자책을 하다가도 또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망상이라든지 어떤 그 참지 못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결국 강박적으로 방화 같은 이런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방화 미수 혐의로 붙잡힌 36살 김모 씨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불만 표출 방법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번 쾌감을 맛보게 되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점들 때문에 연쇄 방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증세가 악화된 김 씨는 어제 오후 전동차를 타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연쇄 방화가 대규모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타 강력 범죄와는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연쇄 방화범에 대한 교정 방법도 달라야 한다. 연쇄 방화범으로 3년형이 선고된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어머니. 아들을 위해 준비한 듯 어머니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다. 비눗만 싸고. 비눗만 싸고 올 거야 이거예요. 이거 어디 사는 거? 어디 사는 거예요? 이거 넣어서라고 또. 비눗. 아들이 징역 사는데 요긴하게 쓰일 물건들을 고르고 골랐을 어머니. 이 평소에도 이렇게 사세요?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연쇄 방화범이란 사실이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다. 한밤중 목포시내 주택가 빈집에 누군가 불을 질렀습니다. 대낮에도 빈집에서 연이은 방화가 일어나
아들 박 씨는 지난해 2월 목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방화 사건의 범인이었다. 한 달 새 자그마치 22곳이 불탔지만 범인은 윤곽조차 잡히지 않았고 급기야 경찰은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대부분 빈집과 피해가를 상대로 한 방화였지만 바로 인근에 주유소와 대형 병원이 있고 주택 밀집 지역이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범죄 행각이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될 정도로 특이했다. 연쇄 방화범의 등장은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 그 범위는 점점 목포 시내로 확산되고 있어. 이처럼 빈집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잡혀온 박 씨는 외모가 번듯한 32살의 청년이었다. 왜 이렇게 불을 지르게 됐어요? 저는 불 나온 건 재밌어. 자신이 낸 불을 소방관들이 출동해 진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는 박 씨. 그가 용의선상에 오른 것도 소방관이 촬영한 현장 비디오에 매번 구경꾼으로 등장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뭐 어떤 느낌이라기보다도 그냥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봤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찍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 정도 보셨어요? 한 세 번, 네 번 그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화재 현장에 자주 출몰한 한 사람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무렵 화재가 난 직후 건물을 빠져나오는 범인의 모습이 CCTV 화면에 찍혔다. 그는 바로 화재 현장에 자주 나타났던 구경꾼 박 씨였다. 결국 그는 목포 연쇄 방화 사건의 진범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시대의 방화광이 된 박 씨. 그러나 그는 소방관들과 두뇌 싸움을 벌일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다. 그를 수십 년간 보고 지내온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래서 그게 좀 정신적으로 정신 이상 있어가지고 정신... 뭐 그런 불안해서 의식이 이러고 돌아서 공 땀 맞춰 봐 그러고 된 게 비가 올라가면 좀 더우고 비가 오면 더하시고 그런 것 같아. 그 사람 우리가 거기에 서른 정상이 아니야. 정신이 좀 못하지. 지금 엄마 대낮지만 정신이 정상 아니야. 자기 의사 표현 같은 건 잘했어요? 못해 의사 표현도. 의사 표현 못하고. 못하고 좋으면 좋다 그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생겼어. 취재 결과 그는 초등학교 시절 두 번에 걸친 교통사고로 인해 뇌를 크게 다쳤고. 파이터로. 그로 인해 글자 습득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능이 떨어졌다고 한다. 붙였어요. 실제로도 그는 문맹이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경우 보통 IQ 30 이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관례상 심신미약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자의 경우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식으로 교화가 진행되는 것일까? 그다음에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받는다, 줄여받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역과 치료 감호를 동시에 병과형으로 받습니다. 그럼 치료를 우선한 다음에 그 진역의 범위를 넘겨서 기간을 넘겨서 충분한 기간 치료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게 되는 거죠. 정신감정을 받은 후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통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져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박 씨는 왜 이런 치료감호 처분을 받지 못했을까?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이 나오면 검사가 재판부에 치료감호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 씨는 정신 감정을 받았을까? 정신적으로 좀 뭐 어떻게 뭐 지능이 좀 떨어지나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요? 누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좀 상황을 재현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신 이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인데? 네, 근데 약간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혹시 그 이 구속 기간과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어떤 정신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안 했었죠 저희가. 예. 항상 뭐 좀 거의 우리가 봐도 좀 미친 사람이다 정도 될 정도 되면은 그 한번 정신 감정을 한번 신청해보거든요. 저는 그런 정도까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당 경찰이나 검사 모두 정신 이상자로 보이잖아 정신 감정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정신 감정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판으로 박 씨는 결국 치료 감호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다. 그렇다면 치료 감호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각 교정기관의 재범률을 보면 치료 감호소가 월등히 낮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일 경우 치료 감호가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 변호사도 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에 정신감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몰랐던 어머니는 경찰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전에 경찰서도 목포경찰서 와갖고 무엇을 한 거니? 가면서 나가면서 그래요. 머리 다쳤으니까 어디가 빙원에서 검사를 캠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검사할 캠에 한다고 그러디 저기 일로다 넣어놨길래 조카보다 하도 성질나서 거기 목포경찰서 행사들은 거짓말도 잘하니 머리 다쳤다니까 어서 검사도 할 캠에 어디 그 일로 개도수가 이제 고친 빙원인가 하도 징겨내고 그랬을까 오직 경찰 말을 믿고 제대로 된 재판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어머니의 꿈은 무너졌다. 어머니는 감옥에 간 모자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이제 경찰청 예산에 정신 감정을 받을 만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정신 감정 항목 예산 항목이 없어요. 수사비에서 그걸 지불이 돼요. 그리고 수사관들 활동비에서 지불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쓸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정신 감정 기피하는 수는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검찰이나 법원은 예산이 없는 건 아닌데 맞으면 이 사람이 정신병이냐 아니냐 잘 구분을 못 한다든지 또는 본인 피의자나 가족이 그걸 정신 감정 신청을 못 한다든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못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정신병이라고 맞아 감정해 주시오라고 못 한다고 그냥 다 약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이 어떤 경우에 정신 감정을 할지 분명한 기준이 없군요. 지금처럼 수사관의 재량에 맡겨두면은 실제로 그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용이나 시간적 측면에서 모든 범죄자에게 정신감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물론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쇄방화범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정신감정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쇄방화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특히 재범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치료도 중요합니다만 연쇄방화범의 경우에는 한 번 불을 지르고 성공하면은 쾌감을 느껴서 계속 불을 지르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검거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연쇄 방화 사건은 다른 방화 사건하고는 달라서 범행 동기도 불분명하고 또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인을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연쇄 방화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파주 연쇄 방화 사건의 경우 범인은 검거되었지만 수사는 순조롭지 않았다. 경찰과 피의자 강 씨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반경 내에서 방화라 추정되는 그런 동일한 사건이 같은 시간대에 발생한다는 것은 목적물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피의자의 소행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우리 수사한 바에 의하면 통일범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건 모두 피의자 강 씨의 소행이라고 보는 경찰의 입장과는 달리 강 씨는 1월 5일에 난 세 곳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라고 완전히 탄 데 갔었어요, 같이 형사님들하고? 가봤어요. 거기 불탄 거 봤어요? 응. 그 봤더니 어땠어요?
왜 끔찍했어요? 아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이 나가서 죽었어요. 현재 강 씨가 범행을 인정한 곳은 네 곳. 이들 교회는 교회 앞에 있던 화분이나 쓰레기가 타는 등 피해가 경미했다. 반면 강 씨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 곳은 1월 5일 같은 날 발생한 사건들로 교회 건물이 전소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런데 강 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교회 가운데에는 범인이 기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었다. 그때 기름을 뿌려서 방황을 했어요. 아, 여기는 기름을 뿌렸네. 네, 네. 여기 안 그러면 이게 삽시간에 다 탈 수가 없거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소방관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기름 냄새가 나고 기름이 아니고 이렇게 탈 수가 없다고. 특히나 그날 같은 경우는 날씨가 상당히 기름이 낮았거든요. 뭐 성냥이라든가 그다음에 나이타임을 해서 불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순식간에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그 온도하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전소된 D교회의 경우도 강 씨가 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 문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제작진은 화재 당시 상황을 최초 목격자에게 들어보았다. 큰 대형 유리로 돼 있거든요. 문 열고 닫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제 알아요. 문 소리가 탁 이렇게 소리가 나요. 미닫이 문이니까. 문 소리가 났었어요? 예, 문 소리 나서 제가 이런 제가 오 누가 기도하러 왔구나 하고서는 제가 이제 누가 왔나 그러고 여기 유리로 이렇게 내다봤죠. 아, 유리로 내다봤는데 내다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저 끝에서 불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가려서. 최초 목격자에 따르면 문소리가 난 직후 창을 통해 방문 밖을 내다보았을 때 강단 쪽 카페트에 불이 일자로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 감시 결과도 발화 지점이 목격자의 진술과 일치했다. 그렇다면 범인이 나간 직후 불이 일자로 타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이 강 씨의 발화 도구로 지목한 것은 라이터뿐이었다. 기름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어요? 아니, 네, 기름 사용하는 거 기름을 사용한 건 확실히. 네, 기름 사용하는 거. 라이터를 가지고 불을 붙였을 때 발화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탈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일단 교회가 마룻바닥이었던 점을 감안해 카페트 아래에 나무판을 대고 피해 교회 것과 똑같은 카페트를 깔았다. 그런 다음 카페트에 불을 붙여보았다. 시간이 경과해도 발화된 부분만 탈 뿐 일직선으로 불이 타오르지는 않았다. 30분이 경과해도 마찬가지였다. 최초 이제 발화 지점에서 불이 난 걸 봤다라고 이제 목격자가 있다면은 네. 그때 이제 초창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초창기 불이 만약에 이렇게 불꽃이 홀홀 타오르고 있었다라면은 뭐 단순히 카페트만 탄 게 아니고 다른 뭔가 같이 이제 같이 혼합돼서 타고 있었던 조건이 되는 거죠. 뭐 기름 같은 거. 기름 같은 게 같이 부어져서 그 같이 타고 있는 조건이었지. 이번엔 휘발유를 일직선으로 뿌린 다음 불을 붙여보았다. 순식간에 불은 일직선으로 타올랐고 화력도 거셌다. 이 화재 양상은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재 수사 과정에는 이런 간단한 과학적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화재 감정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판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 화재 감식 위주로 했던 조사 방법에서 앞으로는 이제 화재 감정을 위주로 한 그 조사 방법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재 감정뿐만 아니라 수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증거 확보 기술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과학 수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일선 경찰들은 애로 사항이 많다. 우선 증거가 없잖아요. 불에 다 타버리면 불을 났다는 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천상 탐문 수사라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발로 뛰어댕기면서 목격자가 있는지, 응?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건이 다른 사례가 있는지, 그 일일이 뛰어댕기면서 찾아보는 것밖에 없죠. 잠복, 탐문이 전부 다 시피한 방화 수사 현실. 아직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부산 괴정동의 경우
지금까지 1,200명이 넘는 순찰 인력이 동원되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여러 도시를 오가며 45건의 연쇄 방화를 저지른 희대의 방화범 토마스 스웨트가 잡혔다. 두 명의 사망자까지 낸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화재 현장에서 획득한 증거물로 인해 막을 내렸다. There's always going to be evidence. Okay. As you started this question, you said that there's no eyewitness. And a mistake that arsonists frequently make is they think that once they have this fire, it's going to consume all the evidence. And that is never the case. There's always going to be some type of evidence remaining. 스웨트 사건의 경우 잿더미 속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한 개와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던 의류 한 점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우리의 경우 현재로서 이 모든 것을 수사기관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충되고 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마땅한 대안은 없을까? 저희까지는 아직 어떤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관선 소방관사대로, 일선 전문기관은 전문기관대로, 또 학회는 그 학회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약해갖고 공조 시스템을 갖춰가지면은 어떤 많은 효과를, 적은 비용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소외 계층의 불만으로 인한 묻지마식 방화가 50%나 증가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처음으로 화재 경계령이 아닌 방화 특별 경계령을 내린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방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는 매우 후진적인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노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사에서부터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을 향해 불을 지르는 사람들. 그들의 분노를 막기 위해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